안녕하세요. 헤더의 터닝페이지 헤더입니다. 앞으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와 함께 3개월간 한 달에 한 번 총 3회에 걸쳐 다큐멘터리 그리고 한자 즐거울 락을 합성해 만든 DMZ 랜선 영화관 다락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으로 인간, 시간, 공간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영화의 본편도 공개하고 있으니까 제 소개 영상을 보신 뒤 본편도 이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12년차를 맞이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2020년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고양시 파주 일대에서 약 8일간 진행될 예정인데 영화제 기간 이외에도 1년 내내 상시적으로 기획 상영회, 다큐멘터리 제작 수업, 비평 강좌 등 여러 방향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려는 시도를 하고 계신다니까 영화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방식으로 영화를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5월을 맞이해 인간이라는 주제와 굉장히 잘 부합하는 강상우 감독의 2019년작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입니다. 이 영화 김군은 흔히 5.18 민주화운동 혹은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리는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1980년 5월 18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저마다 무척 다르죠. 그렇게 영화 김군은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을 맞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1980년 5월에 찍힌 사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한 남자가 있었죠. 그는 당시 일반 시민들이라면 복면을 쓰고 무장을 할 생각을 쉽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분석 결과 5월 광주에 있던 시민들과 북한의 현직 정치인들 및 군인들의 외모가 매우 비슷하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법적 공방이 있었으나 그는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김군은 그날 광주 거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유달리 매서운 눈빛을 가졌던 이 남자, 북한 특수군 제1광수라고 불리고는 하는 이 남자를 추적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1980년 5월 이후 사망 신고도 실종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추었기 때문에 그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지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았죠. 이후 영화는 1980년 5월 광주 시내에서 광수와 한자리에 있었던 혹은 그와 마주쳤던 시민들을 섭외해 인터뷰를 해나갑니다. 하지만 당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존재감이 강렬했던 이 남자 광수를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그의 정체를 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울분, 열정,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거리로 나갔던 이들은 서로 통성명을 나누진 않았기 때문이죠. 목숨이 걸린 긴박한 상황에서 한가롭게 서로 이름, 나이, 주소를 물어보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던 중 광수를 기억하고 있는 그 당시 21세 임신 7개월이었지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민군에게 밥을 나누어 주었던 주옥씨와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광수 찾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광수가 1980년 민주화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광주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아버지의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고는 했던 김시성을 가진 한 청년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화는 이 김군과 함께 거리 위에서 자유를 외쳤던 또 다른 수많은 김군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 김군은 광수라고 불리는 한 남자를 찾아 나서며 시작되지만 그저 한 인물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남자를 기억하고 있는 시민군 그리고 시민군을 도와주었던 시민들이 살아가는 과거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강상우 감독은 나를 포함한 젊은 세대는 5.18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미디어와 이미지를 통해 접한 경우가 더 많다. 5.18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그 사건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던 만큼 김군은 1980년 5월에 일어났던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어보지 못한 2030 세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마주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작품들이 당시를 재현하고 감정을 전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김군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의 태도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이 영화 본편을 보시면서 제목 김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꼭 한번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군을 연출한 강상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고양이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루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광주에 처음 갔던 게 벌써 6년 전 2014년도였는데요.
그때는 5.18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다가 2015년도에 주옥 선생님의 김군에 대한 증언을 저희가 처음으로 듣고 이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의 100여 분 가까운 생존자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그 밖에도 거리에서 굉장히 많은 광주 시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희가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1년 전에 영화를 완성해서 개봉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인 지난주에 5월 21일 날그 국회에서 출범한 5.18 진상조사 규명위원회에서 영화 속에 등장한 송암동 양민학살 현장에 방문을 하셨고 조사를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영화의 증언자로 나오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에 저희 영화 작업에 참여를 해주셨던 거라 뒤늦게나마 조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이고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가해자였던 계엄군들의 조사가 이번엔 꼭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군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떤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다큐멘터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역사적인 문제에 크게 관심이 있지 않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가 사실은 모르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 알아가는 과정을 영화로 담는 게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팠던 기억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영화 작업을 하면서 좀 깨닫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객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좀더 그런 내용들로 많이 채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영화에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진 못했어요. 저희가 100여 분 가까이 만났지만 한 20몇 분 정도의 목소리만을 영화에서 담았는데 실제로 살아계신 김군을 만나뵐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동시에 이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수많은 생존자분들의 경험들의 부분 부분들로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다면 나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그 지난 5년 동안 저희 제작진이 사진 속 김군을 찾아다니는 과정을 책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85분의 영화에서 사실 담지 못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 중에 공유하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을 글로 정리하고 있고요. 영화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익숙치 않아서 루이를 이용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저희처럼 5.18에 대해서 잘 모르는 관점에서도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영화를 만드는 것 혹은 글을 쓴다는 것 혹은 다른 매체로 계속해서 5월에 그 당시의 기억들을 환기하는 작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에 상영될 송환 그리고 7월 달에 상영될 공동정범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